운동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빨래통에 빨래가 비는 날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빌일 없는 빨래통엔 온통 시커먼 운동부 뿐이죠. 골프, 야구, 테니스, 뭐 안 하는 운동이 없어서 하루에 빨래만 두세 번을 돌립니다. 더군다나 저는 반려견이 다섯이나 됩니다. 살림 초보에게 운동하는 남편의 운동복에서 나는 쾌쾌한 땀냄새와 애견용품에 묵은 꼬순내를 없애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 토했똥. 처음에는 섬유유연제를 콸콸 들이부으며 향으로 덮으려 했는데 그게 다 섬유에 쌓이고 쌓여 신내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빨래 중수쯤 되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세탁할 때 베이킹소다를 3스푼 정도 넣고 함께 돌려요. 베이킹소다가 곰팡이 번식을 막아주고 세탁물의 묵은 냄새를 없애주더라고요. 땀냄새가 심한 옷은 식초가 극약입니다. 식초 3스푼을 넣고 헹굼 모드로 돌려요. 식초는 탈취 작용을 해서 심한 땀냄새도 제거해주더라고요. 종종 손에 식초가 묻는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겨울은 강아지들이 옷을 입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은 산책할 때 온몸으로 동네를 누비고 다녀서 애견용품을 세탁할 일이 더 많죠. 그거 오늘 아침에 빤 거잖아. 또 산책 후 집에 들어오면 나 산책 다녀옴 낄낄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친구들 앞에서 오두방정을 떨어요. 저에게 발 닦을 기회도 주지 않죠. 빨리 열어, 더 자랑하게. 야, 숨 철철 다녀왔냐? 동네 이상무. 그렇게 저희 집에 빨래가 또 늘어납니다. 저희 집 세탁기에서 나온 세탁물의 모습은 가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세탁기의 헹굼으로 미처 씻기지 않은 개털이 남아있죠. 아주 끈질긴 놈들이에요. 그래서 개 키우는 집에 건조기는 필수랍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며 남아있는 개털을 싹 털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저희 집에 건조기 필터를 보세요. 요즘은 건조기 시트 대신에 제이스틴 양모볼을 사용하고 있어요. 양모볼은 건조 시간을 단축해주는데요. 하루에 제가 빨래에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너무 감사한 아이예요. 세탁물이 많은 저희 집에 필수 아이템이죠.
건조기 시트는 우선 향이 너무 약하고 쓰레기가 많아진다는 게 너무 큰 단점이었어요. 근데 양모볼은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서 훨씬 경제적이에요. 양모볼에 섬유 오일을 몇 방울 뿌려 넣으면 옷감에 기분 좋게 향이 입혀져요. 라벤더, 클린 코튼, 베이비 파우더 세 가지 향 중에 저는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하는데요. 베이비 파우더라고 하면 느끼한 향이 대부분인데 이건 살짝 시트러스한 프레쉬함이 섞여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조기 만두라고 아시죠? 이불이 만두가 되어서 푸느라 고생 안 해본 살림러가 없을 거예요. 저도 그 만두 많이 먹고 배탈 많이 났거든요. 양모볼이랑 함께 돌리면 이불이 만두가 되어서 나오는 일이 없어요. 건조기 안에서 양모볼들이 다듬이질을 하고 나와서 옷감의 구김도 펴주고 정전기를 방지하거든요. 그런데 양모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옷감을 망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양모볼처럼 양모로 꽉 채워진 본드를 사용하지 않은 100% 양모볼을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모로 양모볼은 안 쓸 이유가 없죠? 집안일이라는 건 했을 때는 티가 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티가 확 나는 일이더라고요. 가끔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태생적으로 집순이 체질이라 걸레질까지 싹 마친 보송보송한 바닥을 밟을 때와 잘 개놓은 빨래에서 포근한 향이 날 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건강과 반려견들의 위생을 위해서 이 한몸 불사르죠 뭐. 추운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계절은 포근하시길.